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 만족도 1입니다. 아까 전에 만족도 1이었죠. 따라서 강남, 강동, 강서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따라서 각각의 그룹 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두 개가 비슷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요거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 세 개의 값들의 평균을 동시에 고려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세 개의 매장은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강남하고 강동은 우리 Failed, 우리가 t-테스트를 해보면, 우리 다중검정으로 해보면, 자, 요렇게 나왔었죠. 그죠? 첫 번째, μ1, μ2 두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서하고 강남 간에, 여기서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 간에는 차이가 있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서하고 강동 간에도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전에 얘가 A, 얘가 A. 같은 그룹이니까, 차이가 없는 그룹이니까 A, A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는 이 두 개의 그룹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B 그룹이다. 같은 숫자라는 말은 같은 그룹이다. 같은 그룹이라는 말은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겠죠. 이 두 개는 차이가 없고요. 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대입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표시를 주는 게 좋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룹이 3개니까 이런데 그룹이 4개, 5개, 6개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일일이 하나씩 쌍으로 묶어버리면 7개, 6개면 6컨비네이션 우리 2로 해서 아주 몇십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요게 만족도 2번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B 우리가 R에서 지금 실습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요거를 그대로 적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숫자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1번 그룹, 그 다음에 얘는 그 다른 그룹이니까 2번 그룹 이렇게 표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1번, 1번, 2번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A, A,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둘 다 통용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무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딱딱 그룹 간에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하고 강동 간에는 요 정도 차이는 우리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강서하고 강동 간에도 요 정도 차이니까 요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서하고 강남은 이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매장과 매장 간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 매장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고 이 둘 사이도 차이가 없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은 차이가 있다라고 또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동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하고 강서는 전혀 다른 그룹이죠. 그래서 1번 그룹 또는 A 그룹, 여기도 2번 그룹 또는 B 그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동은 강동하고는 차이가 없죠. 따라서 1번 그룹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강동하고 강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동은 2번 그룹도 되죠. B번 그룹도 되죠. 자, 그래서 A, B 두 그룹이 다 된다.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된다. 라고 해서 AB라고 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호를 알겠죠. 그룹으로 묶어줄 때 그룹과 그룹의 번호가 완전히 다른 거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A번, B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중간에
구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만족도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보고서로 정리할 때 어떤 분석기법을 썼는지 해주고 A다, A다, B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만족도 3일 경우에는 숫자로 표시해준다 그러면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구분을 해서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숫자 형태로 구분해서 표시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 매장 1 같은 경우, 만족도 1 같은 경우는 모든 매장이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번, 1번, 1번.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차이가 없을 때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 간에 그룹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물론 하나씩 하나씩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ignificant 값 이렇게 결과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3개일 때는 한 3번 정도, 4개일 때는 뭐 6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5개, 6개 올라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순서쌍들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ANOVA 할 때는 이렇게 번호로 통합해서 정리해 주는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뒤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계속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분산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산 분석입니다. 우리 이전에 만족도 여기 분산 분석할 때 만족도 4번은 우리가 분산이 동질하지 않고 분산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분산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산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산이다 그러면 원데이 아노바 그래서 TV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자, 이 중에서 웰치라는 게 있습니다. 웰치 ANOVA T-TE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족도 4번 그 다음에 매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웰치 ANOVA TEST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P-VALUE 값은 0.005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0.05보다 작으니까 귀무가 설키가 되겠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돼서 세 그룹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산일 때도 우리 포스톡 테스트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것처럼 사후 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산일 때는 사후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분산일 때는 우리 WA 해주시고요. 게임스 하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좀 틀리죠? 그죠? HSD 또는 투키, LSD, 봄페로니, 샤페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등분산일 때 하는 경우고요. 이분산일 때는 웰치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검정도 게임스 하웰 테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만족도 4번 그 다음에 우리 매장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사웰 테스트로 해서 결과를 보면 각각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매장 간에 다 차이가 있게 나왔네요. 그죠? 별표가 3개 모든 매장 간에 차이가 별표가 다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규성 검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룹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피로 테스트에서 각 매장 간에 다 보게 됩니다. 자, 다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매장 간에 잔차를 보지 않고 강남 매장 그룹의 분포, 강서의 분포,
강동의 분포에서 그룹 간의 분포를 다 이렇게 검증하는 경우도 인터넷에 또는 다른 뭐 이런 인터넷 통해서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매장 간의 세계를 비교 분석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 설정에서 보면 잔차를 가지고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아노바 자체가 우리 분산 분석이고요. 분산 분석은 이 잔차 또는 오차 또는 별량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값을 계산을 해서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나온 나머지 값 잔차들을 이용해서 그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우리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룹 간의 사피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룹의 각각의 우리가 정규 분포성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잔차를 검증했고요. 잔차를 검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AOV라는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이 안에 결과 안에 잔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잔차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잔차를 그냥 바로 검증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룹 분석 우리 인디펜던트 T 테스트에서는 우리 그룹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그룹 간에 만족도 검증을 해주고 그냥 T 테스트를 해줘도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잔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 하는 방법도 배워봤는데 아노바에서는 그룹 간의 분석보다는 잔차 검증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일반적이고 더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리절트 1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해볼까요? 우리 리절트 1 그죠? 아, 사피로 테스트를 해볼까요? 바로 사피로 테스트 해주시고요. 리절트 1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달러 표시해주고 레지듀얼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0.281 나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p-value 값이 0.287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과설 채택 따라서 우리는 정규분포입니다. 뭐가요? 잔차가 정규분포입니다. 라는 거를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에 보시는 우리 아노바 테스트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절트 2도 보시면 이렇게 287 똑같이 나왔네요. 리절트 3도 보면 이렇게 131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런데 리절트 4는 우리가 2분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웰치 테스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는 잔차가 없습니다. 이미 이 안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리절트 4를 하나 만들어서 만족도 4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리절트 4 해주시고 리절트 4 이렇게 해주면 자, 2분산인데 여기서도 보면 정규분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리절트 4도 문제가 없습니다. 2분산일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리절트 5를 한번 해볼게요. 리절트 5 만족도 4번 이렇게 구해보고요. 여기서 만족도 우리 5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5번을 해봤더니 만족도 5번은 우리 정규분포가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 분산 자체에 보시면 이 잔차들이 귀무과설을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규분포가 우리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가 아니면 우리 비모스 통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비모스 통계 분석에서 우리가 아노바에서는 비모스 통계 분석을 뭘 해주게 되냐면 우리 크루스칼 그 다음에 웰리스 H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테스트일 때, 원 샘플 t-테스트일 때, 또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페일드, 아노바, 비머스 통계 분석의 방법론들이 조금씩 틀려지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R에서 코드를 다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각각을 보시면서 설명대로 순서대로 쭉 쫓아오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분산 검정에서 만족하면 ANOVA, 그 다음에 차이가 있으면 사후 검정,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카피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나중에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에서도 보면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비머스 통계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정규성 잔차 분포를 이렇게 숫자로 아까 전에 봤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그래프로 우리 잔차 플럿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OPAR이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par 이렇게 해주고요. no.readOnly 해줘. 요거를 true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는 사전에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 이 안에, 요 안에 중간에 뭐를 해줄 거냐면, 이 잔차 플럿을 우리가 찍어 볼 텐데, 잔차 플럿이 그림이 총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플럿을 찍어 보게 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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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1, 2, 3, 4번을 계속 엔터, 엔터, 엔터 치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한눈에 보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잔차 플럿은 이거를 화면을 쪼개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보여줍니다. 이미 일단 네 개이기 때문에요. 자, 탭을 이용해서 조금 보고요. 파 해주고요. 그 다음에 mflow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 해주고요. 2x2로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니까 총 네 개로 나눠지겠죠. 자, 그 다음에 plot 해주고요. 우리 result 1을 한번 해볼까요? 자, result 1 해주시고요. 다시 par 해주고요. 위에 o par 해주면은, 자, 이 부분을 처음 인식해 주는데, 처음이 뭐냐면 이게 하나죠. 하나일 때 인식을 해줬다가 화면 분할해서 정리해주고 다시 원상복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하나씩 해볼게요. 요거를 그려주고요. 파 해주고요. 아, mflow. 아, mflow가 아니고 mrow네요. 죄송합니다. mrow. 자, mf, 그 다음에 rho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고, plot 해주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고요. 제일 끝에 파 오퍼 해서 원회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residual plot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각각의 그룹에 따른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잔차의 변화량입니다. 잔차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QQ 플롯은 요 직선에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cale location 이렇게 되는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잔차, residual이 잔차죠. 잔차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큰 무리가 없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번이 있었죠. 아까 전에 5번은 정규분포가 아니었는데 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다시 5번을 해보겠습니다. 5번은 보면 잔차 플롯을 보면 이 각각의 분포가 정규,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골고른 분포, 이렇게 정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분포, 여기랑, 여기는 평균 중심이고요. 요거는 그냥 팩터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보면 골고루 잘 분포가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분포가 강남은 좁고 강동은 넓게 퍼져 있고 해서 분포들이 좀 틀립니다.
따라서 이 잔차, 여기 보면 잔차 또는 잔차의 이쪽을 보시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룹 간에 분석한 잔차들이 동질하지 않다. 즉 정규분포 모양을 띠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우리 5번은 우리 비모수 통계 분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은 이분산이었죠. 이분산일 때는 어떤 모양을 갖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 파트가 다른 두 개에 비해서 분산이 많이 작은 걸 볼 수 있죠. 강서네요. 그죠? 강남, 강동 있는데 강서에 대한 분산이, 그죠? 분포가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분산으로 나와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수치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분산의 잔차의 분포를 가지고서도 아, 이런 분포들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포는 잔차의 분포입니다. 원 데이터의 분포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균과 그룹의 평균에서 우리 그 이론 시간에 우리 잔차를 우리가 분리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온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남은 잔차들을 그래프로 찍어준 거예요. 원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아닙니다. 자,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모수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OW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윌콕슨 테스트가 아니고요. 자, 크루스칼 벌레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 테스트 해주시고요. 만족도 5번, 그 다음에 매장 이렇게 해서 요 결과값들을 이렇게 보시면 크루스카 월리스 테스트에서 이렇게 p-value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p-value 값을 보니까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따라서 요거는 우리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우리 기각됐고요.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그룹 간에는 우리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죠?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있으니까 비모수 통계에서도 우리가 저거를 돌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혹 테스트를 비모수에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OWA 언더바 TV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airwise, 우리가 fairwise 되어 있는데요. 언더바, 그 다음에 비모수는 우리 윌콕슨 테스트가 있다 그랬죠? 보니까 fairwise 테스트도 있고요. fairwise 윌콕슨 테스트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fairwise 해주시고, 여기 보면 비모수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윌콕슨 테스트 이걸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만족도 5번. 그 다음에 매장.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최종 나오겠죠. 그죠? 결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강서하고 강동만 차이가 없고요. 위에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리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브록에서 했었죠. 우리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가서 우리 뒤에 브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브록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위에 올라가서 우리 데이터 탐색이 있었죠? 그래서 매장 간의 값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평균 89.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강남은 우리 86.99요. 그 다음에 SE는 0.793 나와 있네요. 자, 우리 CI 값은 보지 말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강남, 강동,
강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강서는 88.2고요. 그 다음에 0.763 이렇게 나와 있네요. 0.88.1이고 우리 0.675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죠? 65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 한 85부터 93점까지 정도 분포가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 리스트에서 min1, SD1, SD2, 아, 여기서 보시면 min2, SD2, min3, SD3 되겠죠. 그래서 각각 변수 값으로 세팅을 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죠?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3, 그 다음에 C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갖고 올 텐데 여기 평균 값을 하나씩 찍어 볼게요. 민1은 블루,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제거해 주시고 자, 민2는 우리 레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민3는 우리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찍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아, 여기 플러스가 빠졌네요. 실행을 해보면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평균, 평균, 평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퍼를 이용한 그래프 그립니다. 자, 인퍼인데 표본 평균을 여기서는 차이값을 구하는데 그룹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긴 넘어가고 우리 t-value 값인데 분산 분석에서는 f분포 값입니다. 그래서 f분포를 해주시고요. t가 아니고 f calculation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t tb가 아니고요. 우리 wa tb 이렇게 해주시고요. 수명이 아니고 우리 만족도 1, 그 다음에 회사가 아니고 매장 이렇게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statistic 값은 f 값으로 주면 되고요. 오더는 여러 개니까 체계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F critical 값 이렇게 바꿔주셔서 F 값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1.2이니까 차이가 없게 나올 거예요. 1번은 우리가 차이가 없었죠? 자, OWA 바꿔주시고, 만족도 1 매장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independence 1000 똑같이 해주면 되고, 여기가 F 값이고요. F 값이고, 자, 오더는 의미가 없어서 이거는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null distribution f값이니까 f로 바꿔 줄게요. 이렇게 f로. 자, set seed null distribution f f값. 자, 그래서 이렇게 f값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null distribution ci 값, 요 f 값에 대한 ci 값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해보면 요 정도 사이가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null distribution f 값 해주시고, visualize shape p sphere 에서 요게 f 값입니다. 그죠? f. f 값을 넣으면 되고요. 자, 아, 여기는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visualize 해서 여기 method 값을 우리 bots로 바꿀게요. 양쪽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shape p value 에서 여기 fcal 해주고요. to side가 아니고 여기는 greater로 바꿔주겠습니다. 왜냐면 f 값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일반 t 분포는, 정규 분포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고요.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t값도 있을 수가 있고 플러스 t값도 있을 수가 있죠. 평균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f분포는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변량을 재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F분포를 구하기 때문에요. F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분포를 구할 때 우리 변량할 때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법을 써서 우리가 다 해줬죠. 그래서 F분포 값은 greater로만 보시면 됩니다. 2사이드가 아니고 greater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찍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죠. 따라서 요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F값이 나와서 차이가 없다 요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는 값들도 보고 싶으면 만족도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만족도 2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F값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가주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만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F분포 값의 변화량도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안 했었네요. 저장하기 해서 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